안녕하세요. 교회음악TV 유빌라테입니다. 오늘은 아쉬우면서도 즐거운 음악이론의 1차 종강 시간입니다. 기초음악으로는 오늘로 끝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그간에 하지 않았던 깨알같은 음악이론의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악이론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왠지 상식 같기도 하면서 성가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서 궁금했던 부분들 짚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드릴게요. 꼭꼭 짚어드릴 때 깨알을 막 받아서 이렇게 저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알같은 짜투리 음악이론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한 거는 화면을 보실게요. 솔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솔리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정말로 한 명이 연주하는 솔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창이 나올 때 한 사람이 독창하라는 부분이에요. 어쩔 때는 성가대가 뒤에서 막 코러스를 넣어주면서 한 명이 독창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솔로라고 쓰시면 안 되고, 뒤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데스칸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도록 합니다. 솔로는 정말 혼자서 노래를 할 때 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리 하면은 이것들이 복수가 되면서 솔로가 여러 명이 나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각 파트에 한 명씩 대표로 중창이 된다든지 소프라노나 테너 이렇게 둘이 이중창을 할 때 소프라노 테너의 솔리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솔로, 솔리, 단수, 복수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니즌입니다. 유니슨, 유니즌 맞는 거, 유니손 여러 가지 발음들이 있죠. 요것을 굳이 제가 표현을 한다면 한국말로 할 때 재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재창이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재창이라는 것이 유니즌이에요. 성가대원 또는 교인 전체, 회중 전체 또는 학생들 전체 뭐 같이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한 성부를 부를 때 유니즌 재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합창보다는 적은 인원, 한 파트를 담당하는 인원이 적게 모여진 다성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창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전부 다 멜로디를 연주하면 재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를 2개 이상 나누어서 연주할 때 중창이 되겠죠. 남성 3중창, 남성 4중창, 복사 중창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성 3중창, 여성 2중창 이런 뜻, 아니면 혼성 4중창, 혼성 뭐 몇 중창 이런 식으로 중창은 여러 명이 한 파트를 담당하여 여러 성부가 있을 때 중창이라고 표현을 하고, 합창은 그것보다 많은 인원, 훨씬 많은 인원들이 각각의 파트를 담당할 때 합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니즌, 재창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쭉 합창으로 연주하다가 중간중간 각 파트의 대표들이 노래를 할 때 이 부분은 솔리 또는 중창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합창, 유니즌, 재창, 중창, 솔리 이렇게 표시가 다시 되어 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연주의 형태를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오블리가토랑 데스칸트를 구분을 하시는 게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오블리가토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의무예요. 그래서 오블리가토라고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옵셔널 이렇게 선택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주로 합창 성가에서는 이게 악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오블리가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창 파트에서 위에 솔리스트가 특별하게 한 성부를 담당해서 어떻게 화려하게 연주를 해주거나 이렇게 될 때는 오블리가토라는 역기를 쓰질 않고 데스칸트를 얘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데스칸트라는 것은 우리가 음악사적으로서 뭐 데스칸트 스타일 이런 거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빠르게 수직적으로 찬송가 같은 리듬으로 지나갈 때 데스칸트라는 표현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합창 그리고 찬송가 같이 모두 다 같이 움직이는 데서 한 명이 따로 또는 솔리스트들이 따로 빠져서 이것을 장식하거나 부선율, 대선율을 연주할 때 이것을 데스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블리가토랑 데스칸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블리가토라는 뜻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의무적으로 꼭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악기들이 나와서 합창에 붙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합창 파트에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선율이 붙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오블리가토라고 해주시면 좋고, 이때 악기들이 실제로 없으시면 꼭 하는 게 좋다고 작곡가가 지적을 해놓은 경우니까 뭐 신디사이저나 이게 기타, 오르간 같은 것으로 선율을 연주를 해주셔도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실 것들은 교회 선법이에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했던 부분들인데 보도록 한번 할게요. 처음에는 교회 선법들 이전에는 그리스 또는 동방에서 왔던 그 선법들이 4선법이었는데 중세 시대에 이제 8선법으로 바뀌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보를 보실게요. 악보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은 정격 선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뭐다? 정격 선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홀수들은 정격 선법이에요.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리안이 레로 시작하는 거라 얘기하고 여기다 파이널 종지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프리지아는 미부터 시작하는 거고 리디아는 F부터 시작하는 거고 믹솔리디아는 소리 파이널 음정이에요. 근데 홀수는 정격 이렇게 4개의 선법인데 짝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이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이포. 그래서 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격은 2, 4, 6, 8이 되는데 위에 있는 홀수들의 변격이에요. 하이포도리안, 하이포프리지안, 하이포리디안, 하이포믹솔리디안이에요. 위에 정격 선법들의 음역을 바꾸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이널 음은 종이래요. 도리안의 파이널 음은 똑같이 레라는 음정이고 프리지안도 미, 리디안도 파, 믹솔리디안도 솔이 파이널 음정이에요. 근데 밑에 완전 4도의 음정이 더 아래부터 시작돼서 그것부터 한 옥타브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기억을 하시면 소프라노와 알토의 음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로 부를 수 있는 음역이 다르고 밑으로 부를 수 있는 음역이 다르지만 그 조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홀수는 정격선법, 변격은 그거보다 완전 4도 아래부터 그것의 음정을 그대로 불러주는 그 선법의 그 무드를, 그 모드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음역이 다른 정격 선법들의 변형, 하이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보에 보시면 별표된 부분은 때에 따라서 B 플랫이 붙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듯이 교회 선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선법이라 불릴 때도 있었고 6선법이라 불릴 때도 있었고 8선법이라고 불릴 때 또는 12선법이라고 될 때 또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난 14선법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외에 조금 더 시대가 지나고 나서 A부터 A까지의 음역이 되는 무엇이 생겨났다고요? 에올리안 선법이 태어났어요. 자, 이것의 에올리안 선법이고 이것의 변격도 마찬가지로 완적 4도 아래니까 미에서 미까지지만 음정의 파이널은 A 그대로, 요것이 그대로 파이널이 되는 라시 도레미 파솔라 이렇게 맞춰지는 하이포 에올리안이 붙겠죠.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또 생겨난 이후에 같이 우리가 동시대에 보였던 게 도부터 도까지, 그래서 오늘날의 장조가 된 이오니안, 아이오니아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오니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편하실 대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요것도 하이포라는 개념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늦게 태어난 아이며 조성음악을 이끌어낸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오니안이 나중에 후에 장조가 되고 에올리안이 나중에 단조, 오늘날의 단음계의 자연단음계죠. 이렇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하이포의 음역들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에올리안에서 라시도레미파솔라 여기서 이 무지카 픽타라는 것들이 붙어서 나중에 화성단음계를 이루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법은 제가 뒤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아 보았어요. 보이십니까? 자, 이오니아 장조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고, 도부터 시작되는 C 도리안, C 프리지안, C 리디안, C 믹솔리디안, C 에올리안, 그리고 C부터 C까지 쓰이는 C 로크리안을 제가 정리를 해놓아 보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장조인 이오니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음에서 달라지는지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성가대를 합창으로 성가를 연주하다 보면 꼭 무조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표가 없는 뭐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이런 시작음들에 의한 도리안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렵죠? C 메이저가 장조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샵이 하나 붙으면서 G 메이저, 메이저의 선법은 그대로, 음계는 그대로 가면서 조표가 바뀌듯이 도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조표가 없을 때는 그냥 레에서 시작하는 도리안이지만 C 도리안도 가능하고 F 도리안도 가능해요. 어떤 음에서부터 도리안의 음정을, 간격을 유지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도리아에서 보면 3음, 2, 3음이 반음이 되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또 C도 6, 7음이 반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음을 C로 시작하는 것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표를 붙여서도 가능하다.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노래로 하시는 거에서는 너무 익히 많이 부르셨어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대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A부터 A까지. 선법의 느낌이 나시나요? 이것이 만약에 장조나 단조에 그렇게 조성음악이었으면 솔에 샵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작곡가의 또 같은 선법입니다. 에올리안.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부분 쓰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제 곡이긴 한데 칸타타에도 나와 있고 유빌라테 36집에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단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멜로디가 들어가면서 선법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마이너 부분이 똑같이 시작이 되다가 반주가 지나고 노래가 시작한 다음에는 레미파솔라시 플랫이 아니라 레미파솔라시 도레 이렇게 해서 도리아 선법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작곡가들은 이렇게 성가에 조성음악이 아닌 선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색채들을 만들어내고자 그렇게 시도를 여러 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셨을 때는 뭐 별로 새롭지 않으시죠? 그래서 지금 도리아랑 에올리안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유빌라테 성가에서도 많은 선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즈 같은 재즈 아닌 성가에서의 블루 스케일이에요. 지금 블루 스케일들을 보고 있으면 도레미 플레미 이런 식으로 쭉 스케일이 가는데 검은색으로 된 음들만 보면 도레미 파솔라시도 이렇게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근데 제가 블루 파란색으로 표시한 음정들을 보시면 미 플랫, 솔 플랫, F샵이라고 해도 되고요. B 플랫이라고 되어 있죠. 요 블루 노트예요. 이것이 이게 섞이면서 도미 솔 플랫 시 플랫 마이너 세븐스 코드를 이루어내면서 재즈에서 이렇게 메이저와 마이너가 섞이면서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뭐라고 이제 미묘한 감정들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성가에서 이것들을 재즈 스타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많이 활용하여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곡은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곡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보에서 보시면 F 메이저의 플랫 하나인데 E 플랫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 마지막에 보면 짧은 꾸미 몸으로 보면 G샵이 붙어 있죠. 그래서 F 메이저 기준으로 봤을 때 3음 5음 7음인 파, 라, 도, 미 플랫 그 다음에 솔샵이 라 플랫 이렇게 붙어서 재즈의 블루 스케일이 활용된 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 보실 곡입니다. 딱 들어도 재즈틱하죠? 먼저 악보 없이 음원을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은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G 메이저예요. 그러면 블루 노트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냐면 솔, 시, 레, 솔 요게 기본 화음인데 솔, 시, 레, 파가 마이너 코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솔, 시, 레, 파샵도 가능하지만 솔, 시 플랫, 레 플랫, F 내추럴이 나와야 되거든요.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방금 들으셨던 거에서 상상이 되신 거 있으시죠? 재즈 느낌. 그것을 악보로 한번 볼게요. 자, B 플랫도 붙어 있고요. F 내추럴도 붙어 있고요. E 플랫도 붙어 있고요. 자, 이게 재즈 스타일입니다. 근데 교회 음악에서 재즈를 완전히 즉흥적으로 연주하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 스케일을 활용해서 재즈 같은 느낌을 많이 연출을 하도록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찬양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소스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또 활용하는 스케일로서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이런 음악을 연주하실 때는 너무 솔직하게 음장을 딱 연주하는 것보다 방금 들으셨던 서울 챔버 싱어즈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서울 챔버 싱어즈인데 그분들의 연주처럼 약간씩 밀어서 텐션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악 전통 소재의 사용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음계가 궁상각치우 5개라고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음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향악의 경우, 아악, 당악의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악, 당악은 쉽게 말하면 나라, 종묘 재래악이라든지 또는 공자를 숭배하는 이런 음악을 쓸 때 썼던 거고요. 향악은 우리 전통 음악을 쓸 때 썼어요. 중국은 C부터 이렇게 음악이 12율명이 진행이 되거든요. 서양처럼 한 옥타브가 12개로 쪼개진 그런 형태가 12율명인데 12개의 반음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피타고라스 선생님이 완전 5도와 완전 4도, 현의 분화를 이용해서 음계를 도출한 것처럼 동양, 특히 중국에서도 3분 손익법이라 그래서 대롱을 3분할해서 3분의 2 지점을 완전 5도를 얻어내고요. 또는 3분의 1을 덧붙여서 4개를 만든 다음에 4개 중에 세 번째 부분 4분의 3으로 완전 4도를 얻어내는 방법을 이용해서 서양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음계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통 12율명은 C부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E 플랫부터 시작한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평조, 계면조가 우리가 잘 아는 오음 음계예요. 그래서 평조부터 볼게요. 이 평조는 뭐라고 쓰느냐면요, 보통 솔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솔 음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솔라도레미 이렇게, 솔라도레미 이렇게 되고요. 교회선법에서 정격선법의 음역을 낮춰서 시작한 게 병격이잖아요. 저희 국악에서도 전통음악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선법을 판소리와 산조했을 때는 이렇게 낮은 음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중심음이 본청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라도레미 이게 그대로지만 레미솔라도 이렇게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조고요. 계면조를 보겠습니다. 계면제는 라도레미솔이라서 라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선법. 교회선법처럼 어느 음에서 시작하셔도 이렇게 음정관계만 지켜주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조, 판소리, 남도민요의 계면조는 낮은 음부터 시작하지만 이 중심음, 본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유빌라테에서도. 자, 이번에 보실 곡은 이기경 선생님의 감사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곡이에요. 이것은 뒤에서 우리가 보실 장단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 샵이 4개 붙어 있어요. 악보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보시면 샵이 4개 붙어 있어요. 샵이 4개 붙어 있는데 피아노 반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은 훨씬 잘 보이실 텐데 도, 솔, 도, 도, 미레, 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 미, 파, 솔, 시 그래서 음정을 다 연결을 해보면 도, 미, 파, 솔, 시 이렇게 돼요. 도, 미, 파, 솔, 시 오음 음계라는 건 아시겠죠? 평조예요? 계면조예요? 어려운데요? 그럼 솔 선법일까요? 라 선법일까요? 어려우시죠? 어떻게 보시냐면 음정의 간격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 C샵이 중요하니까 도, 미, 파, 솔, 시 이렇게 돼 있죠. 네, 마이너가 아니라 이것은 라선법, 계면조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국악 시간에 우리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 보실 곡은 최정현 선생님의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인데 이것도 전통적인 오음음계로 되어 있습니다. F 메이저로 되어 있지만 도레파 도레파 솔라도 음계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도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F부터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파 솔라도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선법이 솔 선법입니다. 악보를 한번 다시 보실게요. 악보를 보시면 F 메이저로 되어 있는 거죠, 표기는. 그런데 파, 솔, 라, 도, 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 선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장단이에요. 국악에 대해서 이렇게 길고 짧은 장단을 이용해서 리듬 그리고 긴 패턴의 이 장단들을 활용하긴 하는데 국악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제1은 고수라. 그래서 판소리에서 중요한 게 명창이 아니라 이 고수 장구를 치는 그분이 제일 으뜸이다,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듬을 저희가 국악 찬양에서 장구를 이용하거나 약간의 소품 타악기들을 이용해서 함께 연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추수감사절 때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작곡가들이 장단 기본을 그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중간에 헤미올라, 변박 같은 느낌을 주거나 응용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혹시 장구를 치시거나 타악기를 연주하실 때 변형된 그런 장단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럼 표시를 해놓고 기본 리듬만 주고 가시면 좋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세마치 장단 덩덩 덕쿵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마치 장단이기 때문에 장구를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덩덩덕 이렇게 세 부분만 가셔도 괜찮아요. 헤미올라가 사용이 되었다. 아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왔을 때는 첫 박자나 큰 박자만 치고 기다려 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12율명을 쓰면서도 중국의 으뜸음 개념인 황종이 C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E플랫부터 시작하는 향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장단에 있어서도 3소분, 3분할되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3개로 이루어진 8분음표 3개로 이루어진 것들의 묶음이 되는 장단, 악보를 보시면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요렇게 8분음표가 3개가 뭉쳐야지만 될 수 있는 리듬들을 만드는 거는 동양에서 국악,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3소분을 할 수 있는 전통음악은 우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연습을 해서 국악 찬양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국거리 덩기덕 쿵 더러더러 쿵기덕 쿵 더러러러 자진몰이 덩덩덩덕 쿵 다 3소분 되지요? 3개씩 나누어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어진 리듬들이 사용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몰이 덩덕쿵덩 더덩덕쿵쿵 덕쿵덩 더더덩 자 갑니다. 휘몰이 덩더덕쿵 덕쿵 가죠. 국악찬양의 특징을 보면은 빠르기가 약간 느린 데서 출발해서 점점 빨라지기도 해요. 이기경 선생님 곡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국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구를 지금 굉장히 전문가 선생님이 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함께 쳐보시겠어요? 국거리 쿵, 쿵, 덕. 쿵, 덕. 기덕, 쿵, 덕. 자, 자진몰이로 바뀝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 칠 것 같으면 장구를 치거나 타악기를 쓰실 때 큰 박만 치셔도 돼요. 쿵. 지금은 매기고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창자가 독창의 형식을 가고 그 다음에 합창이 받고 있어요. 아쉽죠? 코로나 아니면 당장 이 곡 하고 싶은데,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이 부분은 전통적인 국악의 요소가 아니라 클래시컬하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어떤 장단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거를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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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불러가는데 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몰아서 간다. 그래서 자진몰이라는 거는 자지러질도록 몰아간다. 휘몰이는 휘몰아치도록 몰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의 릴렉스를 시키는 부분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리듬들이 더 두드러지겠죠.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한번 궁금하시니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진몰이 나왔어요. 땅따다당. 자, 잠깐 뒤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않는 형식, 여기는 약간 헤미올라 같은 부분을 줘서 빰빰빰 이렇게 리듬을 어렵게 활용을 했어요. 이럴 때는 장구를 치실 때 자진몰이를 치시면 안 돼요. 큰 박만 치시고 빠지셔야 돼요. 잠깐 또 뒤로 가보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느리게 자, 이런 부분은 꽹과리가 있다면 따다다다다다단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줬을 것 같아요. 없으면 심벌지라도, 아니면 없으면 트라이앵글이라도 이렇게 해서 뚜루루루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춰주시면 국악 찬양에서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의 요소들을 활용할 때는 자진몰이부터 출발해도 좋고, 뭐 중몰이 더 느린 것부터 출발을 해도 좋아요. 굉장히 느린 것, 진양조 이런 것부터 출발하기에는 우리가 음악적으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자진몰이, 중중몰이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데, 제일 끝에 갈 때 휘몰이를 가기도 해요. 그래서 휘몰이는 이렇게 흥보가 기가 막혀 이런 거 여러분 그 옛날에 대학가요제인가 강변가요제인가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리듬을 기억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8분음표가 많아서 국악 찬양할 때 너무 빠르게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실 때는 악보를 보시는 것보다 귀로 들으시면 우리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접하시고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많이 듣고, 유빌라테 성가는 연습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시면 훨씬 유리하게 가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음계를 하나 더 알려드릴까 해요. 악보를 볼게요. 서도소리라고 하는데, 우리 뭐 서편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음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음이 세 개예요. 미라시.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떠는 목, 뭐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 이런 건데, 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떨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농현 또는 요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브라토를 엄청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검은고 가야금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으으으으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주는 걸 떠는 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으로 내는 목은 그냥 쫙 뻗으시면 돼요. 따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따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꺾는 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악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 게 꺾는 목인지 평으로 내는 목인지 확인을 하시고 가야 되는데, 새가인지 여러분이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한국인의 피가 있으시기 때문에 찬양을 보면서 갈게요. 자, 국악을 대학원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최정현 쌤이 이런 유를 쓰는데 한번 볼게요. 꺾었죠? 떨고 있죠? 지금은 해금이라는 두 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일명 깽깽이라고 부르는 그 악기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도소리의 음계를 쓰지는 않지만 기존의 편곡이기 때문에 꺾는 목, 떠는 목이 잘 되어 있어요. 악보가 궁금하신 분은 유빌라테 38집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곡은 서도 소리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악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농연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해금으로써 이렇게 비브라토를 심하게 주는 경우와, 그 다음에 따 이렇게 꺾는 목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이라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요즘 성가에서는 우리가 다 융합이 되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소재가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죠? 그리고 이런 성가들을 많이 볼 때마다 여러분이 이게 그거였지 라고 떠올려 주시면서 늦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깨알을 막 터뜨리면서 깨알 같은 음악 이론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깨알이 모자라다 생각되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댓글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빌라테의 음악 이론 1차의 기초 음악 이론은 이로써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음악 이론으로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늘 복습하면서 음악 이론 끝까지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찬양에서 크게 도움이 될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